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수지에서 오랫동안 역사도 강의하고 또 독서 논술도 강의하고 있는 오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귀한 시간에 화해를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작년에 그 제가 건강이 한번 무너져가지고, 예,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에 제가 건강이 이제 잃어서 쓰러졌는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예예, 아유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병원에서도 그 7월 달에 지난 7월부터 8월 초 사이에 1년간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 제대로 회복이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정신상태까지도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갑상선에 뭐 좀 바짝거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의심돼서 재검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금요일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정말 다른 술자리를 다 마다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마다하고, 남자를, 나이 50대 남자를 다들 앵커리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에 그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저기 그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 일어나 보시죠. 예, 뒤를 보고, 아니, 마스크 좀 벗으시고. 마스크를 왜 쓰고 계시는지. 예, 우리 이순희 여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유, 제가 그, 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말씀 하시죠. 예. 이리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옷을 하도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된다. 아유, 저 이쪽을 봐. 예수는 준비를 정말 갑자기 이렇게. 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사이 이성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아주 복잡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예, 뭐, 그, 뭐, 어떤 축사보다도, 예, 저한테는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인 이대호 선수라고, 제가 부산 출신이어서 그런지 롯데 자이언츠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대호 선수가 저하고 비슷한 가정 환경입니다. 뭐 제가 이대호 선수처럼 못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 이대호 선수가 부산의 수영구에 있는 목골시장이라는 곳에서 그 자기 할머니가 이대호 선수를 이렇게 키웠죠. 이대호 선수의 그 뭐 아침마다 콩잎에다가 된장을 묻혀가지고 그거를 노점에서 팔아서 그 하루 팔아가지고 또 이대호 선수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세상으로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대호 선수가 자기 그 부인이 21살 때 만나가지고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장인을 그렇게 그 어디 뭐 무슨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축사를 시키고 막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유 내나 이대호나 뭐 그게 그건데 할머니는 좀 그 이대호 할머니처럼 이렇게 순박한 그런 그 뭐 시장 할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저희 집에는 뭐 그 이대호 집에 장인어른이 있다 하면 우리 집에는 장모님이 계신다. 예,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 참 이제 그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9월 달에 이렇게 이제 모여 주셨는데 사실 불편한 한국사가 한국사라는 이름을 책 제목에 달면 책이 많이 안 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책을 내기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판사 블랙피쉬에서 불편한 한국사라는 이름을 잡아왔더라고요. 이거 많이 팔리겠습니까? 라니까 이사님이 아예 많이 안 팔리면 어때요? 이거 다 기념비적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보문고 4위, 예, 알라딘 1위, 예. 예스24 1위, 예. 쿠팡 3위를 기록하는 이런 엄청난 성과에 제가 야 역시 그 책의 출간에 있어서는 출판사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 왜? 아니, 밥만 먹고 책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를 정확하게 트렌드를 잡아내는 거예요. 불편한 한국사.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보시고 나면은 뭔가 좀 앉은 자리가 약간 불편해지는 이런 한국사를 제가 기획했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다르다.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다. 가령 이 이제 그죠. 가령 첫 번째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춘향전이라는 게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예. 제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춘향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라북도, 이거는 보세요. 벌써 불편한 한국사라는 게 이걸 딱 보면은, 이거는 뭐야? 고구려면 북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개성이, 저 어디야? 일산, 여러분. 일산의 그 산이 어디냐면 정발산입니다. 정발산. 그 정발산 근처에서 내려오는, 거기가 다를성현이라고 옛날 고구려 시대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오는 멜로 드라마다. 사랑 스토리다. 그럼 벌써 전라북도 남원에서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 입을 다물게 해라. 당장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냥 전라북도 남원의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이몽룡이 하고, 성춘향이 하고, 역사 스페셜, 그 유인촌 나왔던 역사 스페셜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나왔던 게 뭐야? 전라북도 남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광개토 대왕이 자기 아들, 그러면 누구? 장수왕. 그죠? 그 장수왕의 손자. 누굽니까? 문자 명왕. 장수왕이 79년이나 왕위에 있었거든. 그 치매도 안 걸리고. 예.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79년이나 왕좌에 있었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았어요. 중간에 재위 60년이 돼가지고 갑자가 한번 됐다고 내가 왕을 아들에게 주겠다 했거든요. 자, 79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면 그 왕세자는 몇 년 동안 왕세자 자리에 있었을까요? 78년 동안 왕세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기 1년 전에 죽었어. 그래서 그 왕자 이름이 뭐예요? 조다입니다. 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같은 놈 보면 뭐라 그래? 이건 쪼다 같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이 거기 있어요. 이런 쪼다 같은 놈이 뭐죠? 이런 우리 얘기하잖아. 우리가 욕할 때 그죠? 예? 뭐 빙시 쪼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 그러니까 그 조다의 아들이 누구야?
문자명왕입니다. 문자명왕. 문자명왕의 치세 때에 이미 장수왕이 너무 넓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놨다. 이 말. 지금 우리 한반도 넓이의 뭐 두 배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뭐예요? 통치가 안 된다. 왜? 전제주의 황제가 아니라 뭡니까? 뭐 관나부, 연나부, 소노부 이런 어떤 부족연합체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이 점점 통치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안장왕의 왕위 계승에 자꾸 딴 놈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어? 절마가 제대로 왕위를 행사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장왕을 보고 문자명왕이 처절하게 부탁합니다. 처절하게 부탁.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밝은 분위기가 아니고 조용히 불러서 야, 네 백제 땅에 좀 가 있어. 백제 땅에 가 있어. 백제 땅에 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가지고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합니다. 네, 아버지 하고 눈물의 이별을 잠깐 하고 백제 땅 임진강을 건너서 임진강이 그때는 뭐예요? 국경선이다.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일산으로 와 있었다. 이 말이죠. 일산이라는 지명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와 있어요. 그 달을 성현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기똥차게 미인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야. 그때 당시에. 그게 한주라는 여자였어요. 그 한주라는 여자하고 한 3년 정도 이 안장왕이 평민으로 이렇게 행세하면서 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뭐 사랑에 빠지게 돼. 다행히 그 여자도 이 안장왕을 좋아한다. 이 귀골이 장대하고 이 아주 멋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안장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뭐야, 벼슬 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백제에서 벼슬 못한다. 왜 그러느냐. 내가 당신한테 이제 때가 돼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고구려의 태자다. 아, 한주가 너무 놀래죠. 놀래고 어떻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왕위가 불안정해서 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든 왕위를 안정시켜서 나를 다시 불러오래. 내가 그래서 무슨 수레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석 달 있다가 안장 그 문자명왕이 부르는 거야. 다시 네 다시 와라. 이제 어느 정도 라이벌이 처결이 됐다. 다시 와라.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마침 백제의 그 달을 성현을 다스리러 왔던 태수가 이 한주의 미모를 듣고 탐을 내는 거죠. 한주를. 네 나에게 수청을 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 못 든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청을 거절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명령이다. 들으라. 못 들겠다. 왜 못 들겠다. 내 생일잔치가 일주일 뒤인데 생일잔치 때 니년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단 말이죠. 그래 한주가 자기가 옛날부터 믿고 따르던 그 신무릉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몰래 밤에 임진강을 건너서 안장왕에게 알립니다. 그 안장왕이 한주를 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나는 조금 이따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럼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일 잔칫날 악공으로 분장을 해서 7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원래 악공들은 전부 죽여버리고 그 숨어있다가 이제 저 한주를 죽이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뛰어나와서 그 백제 태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한주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안장왕이. 그래서 한주를 왕비로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잘 보세요. 여기가 무슨 아토리예요? 포은이죠. 포은은 누구의 호입니까? 정몽주의 호죠. 예. 정몽주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600년이 흘러서 정몽주가 이 스토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정몽주가 이거를 다른 성현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개성에서 정몽주가 이거를 베낍니다. 어떻게 베낍니까? 한주가 백제 태수에게 말했던 시조를 그대로 베낍니다. 이 방어위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뺀수산 트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릴 것이니라. 하니까 정몽주가 답가로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도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방원이 뭐라 그래?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춘향전 한주가 이게 백제태수에게 말했던 시조라는 게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건 뭐야? 이런 사랑 스토리에 그 정몽주가 뺏겼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방원이 정몽주를 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어 뭐 임향한 일변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이 노래를 여자가 지금 안장원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백제태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죠? 뭐 고려 왕조에 대한 이런 충성을 얘기했다 이러면 좀 이상한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자. 몽양 여운영 선생의 비서였던 우리 할머니. 여기 장모님 말고 우리 할머니. 예. 부산 학생 항의를 이거 노다이 사건 주동자였던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국사학을 전공했고 근현대사를 전공했어요.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근현대사 뒷얘기를 들려주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저에게 책을 의뢰하러 오셨던 작년 6월달에 도서출간 백도시의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 정치적으로 좀 문제되는 거는 제끼고 저 고대사, 어? 그 다음에 고려사, 그 다음 조선사만 어떻게 강의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책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근데 아니 왜 근현대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근현대사도 써야 되겠죠. 쓰기를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손을 들지 말고 박수를 보내주세요. 예. 예. 우리 저기 시민사회 이사장님께서는 쓰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왜 박수를 안 쳐주십니까? 예. 아, 박수 치셨습니다. 예, 예. 아니, 이런 식으로 또 이 와주신 내빈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예. 장옥정. 그녀는 누구인가? 오늘 이 순서는, 오늘 이 행사는 전부 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 맥락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 맥락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 저 책을 사서 우리 조카를 하나 줘야 되겠다. 저 책을 사서 우리 아버지 추석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때리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얼마짜리고? 이거를 주나, 그러니까, 예, 농담이고요. 예, 그 다음에, 1762년 우리 민족사 최악의 사건, 이모 화변. 1728년 이인좌에 난 1689년 장옥정 왕비 진봉. 제 5번 사색당쟁, 이 기존 학설을 한번 보자.
Q&A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좀 길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경복궁 옆에서 제가 한번 했는데 그때 이걸 너무 길게 하니까 Q&A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장옥정 그녀는 누구인가? 여기 용인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여기 어딥니까? 요 그림 두 개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 용주사! 오! 저 뒤에 반가운 두 분이 만났어. 예. 용주사! 예, 예. 용주사. 그렇죠. 용주사, 괴불, 삼존, 탱화가 되겠죠. 탱화라는 거는 그 불교에서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웅전에 들어와서 불상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보면 궤도에 이렇게 걸듯이 큰 그림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괴불 탱화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그 모든 뭐 국가의 헌법,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이 탱화가 아주 과학적이었는데 조선에는 숭유업불 정책으로 해서 탱화가 굉장히 쇠퇴합니다. 그럼 조선 후기쯤 되면은 더하죠. 그랬는데 정조 임금이 영조, 사도 세자 그리고 정조로 이어지는 이 계보도에서 정조 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어렸을 때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좀 이따 그림도 나올 테지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도 그 애절한 마음에 또 뭐야 절통한 마음에 왜? 저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잖아. 저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뒤주에 들어가서 죽었죠. 그죠? 뒤주에 들어가서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저거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다. 따라서 우리 엄마 인생도 말 그대로 조졌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를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저거 아버지를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쳐서 누명을 씌워 죽이게 만들었던 숙이 문씨하고 저거 오빠야 문성국이를 가혹한 고문을 통해서 뭐야 자진토록하고 능지처참까지 시켰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유교는 자기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유교의 내용을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조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어머니의 한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불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냐? 수원 화성이라는 성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현륭원이라고 하는 사도세자의 묘,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묘자리까지 다 봐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용주사라는 절입니다. 지금 수원에 가면 있죠?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한 30분이면 갑니다. 그 용주사 절에 그때 당시 최고의 화가인 누구? 단원 김홍도를 시켜서 중국 베이징에 3년간 그림 연수를 보냅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은 성당이 있다더라. 그 성당의 유리에, 그 유리창에 보면은 유리에 이렇게 부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더라. 프레스코 화법이죠. 그 프레스코 화법을 배워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홍도가 실제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에서 김홍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문근영이 나왔던 그 신윤복이 그 나왔던 드라마에서 신윤복을 사랑하는 김홍도라는 대도 안 한 정말 역사 왜곡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프레스코화의 기법을 따와서 이 김홍도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뭐 누구? 영조, 사도세자, 자기, 석가 삼존, 그죠? 주로 불교의 그 상을 나타내려면 삼존으로 나타냅니다. 본존 불상, 그 다음에 문수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럼 혹은 지장보살. 그런데 지장보살은 아니고 이렇게 생겨도 돼서 이게 지금 국보일까요? 아닐까요? 국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제자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굉장하잖아. 이거는 뭐 국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있다는 게 알려진 것도 한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 뒤편에 단원 김홍도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것은 불과 4, 5년 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숨겼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발견한 걸까요? 찾다 이제 발견한 걸까요? 일부러 숨겼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아, 유형문화재. 형태가 있잖아. 경기도 유형문화재. 아이고, 구역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아무 데나 앉으시면 돼요. 예, 저희 교회 구역장님이십니다. 예. 참 이렇게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그래서 이 정조가 이거를 했다. 이야. 이런 소론과 노론의 정조가 노론 벽파 일당 독재 정치의 오늘날의 문화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소외를 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김홍도의 외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외증조 할머니면 외할머니의 엄마가 되죠. 김홍도의 외할머니의 엄마가 누구인가요? 김홍도 외할머니의 엄마? 예, 장희빈이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드라마까지 만들어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영화 미인도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몰라요. 아이고 막 김홍도라는 환쟁이 그게 뭐야 화가를 낮춰 부르는 조선시대 말이죠. 김홍도라는 환쟁이가 하나 있었구나. 이놈의 시기 마음대로 왜곡해버리자. 그러면 김홍도를 주제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왜곡이 불가능하니까 신윤복이를 갖다가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도 않은 희한한 말을 붙여가지고 뭐야 미인도의 그 신윤복이 역할이 누구예요? 김규리. 아우 내가 정말 SBS 바람의 화원은 누구예요? 문근영. 그래가지고 문근영한테는 뭐 SBS 연기 대상, SBS 왜곡 대상이다 이씨. 경기도 유형문화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설 부모 은중 대경.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모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를 정조가
스님한테 듣고 너무 감격을 해서 그것을 판화로, 여기 판화죠. 판화로 다 새겨서 그 판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이거는 국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조가 명령하고 김홍도가 그린 거는 일단은 국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상한 뭐 씨름 뭐 하고 뭐 그 뭐지 뭐 이렇게 서당에서 뭐 회초리 데리고 이런 거는 다 그거야. 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세자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안 돼! 무조건 경기도 유형문화재. 일반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 국보를 안 해줘요. 제가 그래서 불편한 한국사에서 이것이 국보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물설 부모은중 대경 얘기할까요 말까요? 아니 그거 하면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할까요 말까요? 해드릴까요? 예예. 예. 어머니 해드릴까요? 예. 어머니가 해달라 하셨으니까. 불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부처가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돼? 백골이 시체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절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뭐야? 거기 아주 악취가 나고 이상한 곳이죠. 거기를 가서 부처님이 인사를 하니까 그 제자 마하가전년이 하고 어떻게 돼요? 마하가섭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저 냄새나고 썩은 곳에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다 전생에 내 부모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뭐냐 이쪽은 내가 남자 같고 여기는 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골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하 목건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도 남자들은 내 전생에 부처의 전생에 내 설법을 좀 들으러 오기도 했을 거고 뭔가 운동도 좀 많이 했을 거고 뭐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양분도 좀 많이 섭취했을 거기 때문에 피부에 그 고래 색깔이 좀 뭐야 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고래 색깔이 하얗다. 왜? 아기를 낳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고래 색깔이 하얗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이 설법하면 여자들이 온다는 건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설법을 들었을 리도 없기 때문에 골이 하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부처의 제자들이 굉장히 크게 깨달았다. 따라서 거기에서 쭉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저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가 중하다라는 대경이고 이 판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자체마저도 윤석중이라고 하는 그 동료 작곡가가 그거를 그대로 그 불설 부모은중 대경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대로 곡을 만들어 붙였는데 노론 벽파에 의해서 이것마저도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뭐 뭐야 높고 높은 하늘이란 뭐 이상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어머님의 노래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가르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잘했죠? 네. 예. 제가 그 항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6년도 8월 달에 서울대 국사학과 모든 교수들에 의해 가지고 또 선배들에 의해 가지고 저는 뒤주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에 대한 너의 서술을 고치지 않는다면 너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사장될 것이다.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뒤주로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뒤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들어가서 국제학교 선생을 했고 한국에 와서는 보험을 팔았고 대출도 소개했고 그런데 전부 다 체질에 안 맞아서 관뒀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보험 팔고 뭐 대출 소개하고 뭐 다단계 나가고 어디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다가 한 서너 달 만에 다 관뒀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이제 시절이 바뀌었다고 1762년에 이렇게 뒤주에 들어간 게 시절이 바뀌었다고 저를 뒤주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유튜브가. 유튜브에 제 강의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독자가 15만 7천 명입니다. 지금. 대기성 역사독립군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블랙피시 출간에 불편한 한국사를 많이 사주십사. 그 다음에 뭐야? 백이성 역사독립군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십사. 요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겠어요? 요거는 정조. 이건 정조 마누라. 그죠? 요거는 지금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세자. 영화 사도의 한 장면입니다. 가장 현실감 있게 묘사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뒤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저가 아버지가 왜 뒤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1. 저가 아버지가 들어가라는 이유, 첫 번째, 유배를 보내놓으면 소론과 남인이 또 뭉쳐서 나올 것이다. 사도세자를 이거 대응했고. 그 다음에 칼로 패 죽인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왕세자를 칼로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돼? 목에 뭐 이래가 뭐 사약을 믿고 이런 거면 역적이 아니다. 역적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무속신앙에 기대서 묘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묘, 여러분들 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아니 이게 뒤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묶을 필요까지 없잖아요. 이게 출입구를 다 봉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거는 뭐 때문에 흙을 내려놓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묘예요, 묘. 그러니까 이제 뒤주에 들어가면 내 아들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사실상 죽은 사람으로 치면 되는데 어떻게 돼? 일주일을 거기 가두고 있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얼마나 더웠겠냐고.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윤 5월. 그것도 윤달이야. 비가 밤에 딱 한 번 내렸다고. 그것 가지고 빗물 받아 먹고 뭐 지 오줌 받아 먹고 이랬다는데. 이 사건 앞뒤로 언제 나를 자식으로 취급한 적이 있었소이까? 28살의 젊은 왕세자 사도세자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왕이 왕세자를 죽인 사건, 이 사건으로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영조는 왕위를 지켰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왕위가 무엇이간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유아인이죠. 야, 요새 마약해가지고 씨. 내가 이거 정말 가뜩이나 그 유튜브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야 사두세자 미친놈 니가 편들어 좋겠다 이 마음서 내 뭐 어? 그냥 사두세자도 마약한 거 아이가 뭐 이랬어요. 아, 네,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인이 그, 와, 이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말. 어? 그래가지고, 이 인기 스타가 말이죠. 그냥 이 유아인이 그렇게, 막 영화에서는 또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미쳐가지고,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미쳐가지고 사람을 여러분들 자식이 있다고 치면 저도 딸 둘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은 만약에 우리 딸이 커서 사위를 데려온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아들이 커서 며느리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이건 상상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죽인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론이 한 소리가 사도세자가 100명을 가까이 내시를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은 내시 3명입니다. 왜 내시 3명을 죽였느냐? 자기 옆에 왔는데, 자기 옆에 왕이 보내서 왔는데 그 마들이 전부 다 뭐야? 카메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찍어서 노론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들키니까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조가 죽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4,000명. 영조가 죽인 4,000명은 드라마에 조금도 안 나옵니다. 뭐 이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영조가 죽인 4,000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불편한 한국사에 모두 담았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거는 제 책에 보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사성, 이유익, 여기 평안도죠. 경기도, 황해도 쪽이죠. 요 경기도의 이인좌죠. 그래서 이인좌의 난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정희량의 난이었습니다. 정희량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거든. 근데 이젠 경기도라고 이인좌의 난이래요. 응? 이 노론 벽파의 이 역사 왜곡, 여러분들. 노론 벽파가 경기도라고 이인좌의 난이라고 이렇게 축소시켜요. 이거 뭐, 전라도의 심유현, 전라북도의 충청도까지 다 포함한 전라남도의 박필현 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동해서 난을 일으켰고 영조 때에 이 난이 폭력적으로 진압되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때 다 죽은 사람은 2만 명도 넘어갑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네. 이거 소론 벽파, 소론 준소하고 완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가 완전 SBS가 항의에 항의를 받아가지고 드라마가 사실상 없어진 게 하나 있었어요. 만강이라는 드라마 이름 혹시 아십니까? 만강. 그 임충저가 아들 임호가 이인좌의 난으로 해서 나오고 거기 이인좌의 난으로 뭐 이래갖고 연루돼가지고 막 집안이 멸망하고 막 뭐 그 한 명이 막 임금을 내가 죽이겠다 이러면서 막 나오고 하는 거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만강이라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애 이름이 만강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어떤 난보다도 규모가 크죠. 이거는 뭐예요? 병자호란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 2인좌의 난이. 숙종이 죽고 그 다음 올라선 임금이 장희빈의 아들이죠. 그 장희빈의 아들이 몸도 좀 원래부터 약하고 좀 비대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노론 격파의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5년 만에 그 영조를 왕세제로 세우고 죽어가지고 영조가 그 숙종실록이라는 걸 편찬할 기미가 없어가지고 숙종실록하고 경종실록 같이 편찬했다고 영조가. 먼저 영조실록, 저 숙종실록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데 구절이 뭐냐? 숙종실록에 나오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장희빈 선대왕의 아버지 엄마 아닙니까? 장희빈 이렇게 본 사람. 뭐 국중거부의 딸이고 맨 마지막 뭐 그 다음 쓸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미모가 아름다웠다. 끝. 그죠? 자, 인연왕후. 인연왕후 장희빈과 라이벌이었던 인연왕후 책의 두 페이지가 그 인연왕후의 수식어야. 금강산에 전기를 타고 태어난 한강에 푸른 물이었죠. 대동강 물도 감동해서 뭐 깊은 가는 뭐 송중길의 외동 뭐 외손녀였고 뭐의 그거였고 뭐 쭉 써서 이러한 인현왕후는 이러고 나옵니다. 이 두 실록의 아 이 영조 숙종 실록의 편찬자가 누구다? 민진원. 민진원이 누구예요? 인현왕후가 민씨거든요. 민씨의 오빠입니다. 민씨의 오빠에게 이 서술을 맡긴 거예요, 영조가. 그래서 이 민씨의 오빠가 영조의 서술을 맡는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 소론과 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론과 노론이 영조를 보고 미쳤나! 하면서 완전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숙종실록을 다 완성하고 민진왕후는 저 평안남도에 있는 순안공항, 지금 저 김정일이 공항에 있는데 아시죠? 거기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를 가가지고 세상에, 아, 처리해 주실 겁니다. 예. 그 유배를 가가지고 세상에 한 1년 푹 쉬다가 와요. 진짜 푹 쉬다가 와. 그러니까 어때요? 소론 노론이 고쳐라. 이 장희빈하고 인현왕후를 동일한 분량으로 해주든지 아니면은 미색이 뛰어난다 이거라도 고쳐라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라면 아 누가 참 아름답다. 우리 장모님이 참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칭찬이죠. 칭찬이죠. 어 미색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오 칭찬이죠.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꼬리 아홉 달린 여우다 이 말이에요. 일국의 왕비를 인현왕후, 인경왕후, 이런 인원왕후, 숙종이 세 명의 왕후를 들였는데 거기에 장옥정도 왕후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인현, 인원, 인원에 그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호를 주지 않고 장희빈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아주 압독하게 말할 데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정희량이가 먼저 결의합니다. 임금을 죽이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심유현, 이인좌, 이유익, 이사성까지 모두 동참을 하고 맨 마지막에 박필연까지 동참하면서 이인좌의 난이 벌어집니다. 1728년 이때를 뭐야? 무신년. 무신년 60갑자 중에 무신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별난이다. 예. 저는 이거를 무신난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인좌의 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말하기는 뭐 코리안 뭐라 하는 시티워 뭐 이라고 싶어요.
내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내전 뭐 이러면서 이런 거는 뭐 때문에 누구의 반란이라고 그러나. 축소시키는 거죠. 별거 아니다. 예. 네. 노론벽 여러분들 보세요. 특정 세력이 역사의 권력을 잡게 되면 역사 서술의 권력을 잡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최대한 편집하고 없애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최대한 늘리고 혹은 좋은 점만 얘기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1689년 장옥정의 왕비 진봉 장옥정이 평민에서 몸을 일으켜 궁녀로 들어왔다가 궁녀에서 다시 왕자를 낳고 어떻게 돼? 왕비가 된 거. 그거를 왕비 진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뭐 평민에서 몸을 일으켜서 쭉 오는 케이스가 장희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장희빈 하나에게 썼던 조선왕조 500년의 이 용어가 진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이런 말을. 완비 몰라 이런 말 몰라 진짜. 그래서 상평통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상평통보라는 거 국사교과서에서 배우셨죠? 그런데 그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시죠? 상평통보. 언제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화폐, 이 말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부터 청나라, 일본의 여러 국제무역들이 성하게 되고 이 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 동네의 내상, 여기 시전상인, 여기 경강상인, 여기가 이제 뭐 김포 저 앞에 보면은 조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강, 그 다음에 여기가 송상,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상도에 나오는 만상이 되겠죠. 여기가 유상, 평양 유상이 되겠고요. 이런 상인 집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선의 물가는 제일 숙제가 뭐냐면 인삼 한 뿌리 그러면은 만상에서는 2냥, 유상에서는 4냥, 송상에 오면 6냥 이런 식으로 가치가 마구 늘어납니다. 내상에 오면 다시 3냥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역이 성하려고 하면은 즉 농토가 아니라 어떻게 돼? 농토의 농사꾼이 아니라 전부 다 장사를 하고 뭔가를 제조해서 그거를 파는 상단들이 역사에 이제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은 신분제가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조선 팔도 전체에 물가가 어디를 가든지 동일해야 된다. 즉 새우깡을 하나 사 먹는다 해도 여기 내상에서 사 먹는 거는 뭐 1,000원, 여기 송상에서 사 먹는 건 2,000원 이러면 이거는 다 경제가 그냥 조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똑같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경원계시, 회령계시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평통보로 모두가 똑같아. 1678년이면 장희빈이 어떻게 될 때입니까? 왕비 진봉하고 나서 5년 있다 갑니다. 장희빈이 쫓겨났을 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인의 남구만이라는 저 소론의 남구만이라는 이 저 용인의 묘를 갖고 있는 한 정승이 이 상평통보를 관찰해냅니다. 왜냐? 국중거부의 딸이거든. 지금 장희빈은 지금으로 치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역관 장현의 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장희빈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인현왕후의 이미지하고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인현왕후의 이미지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안방 극장을 적셨던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인현왕후 거기에 나오는 지금 박순애라는 그 여자 탤런트 있죠. 박순애. 박순애의 이미지예요. 참 너무나 품위가 있고 예쁘면서 뭐 이런 사회적인 나쁜 거는 전혀 못하고 무슨 뭐 학문에 능하고 뭐에 손자고 그 텔레비전 드라마 우리나라 역사인식을 그냥 완벽하게 망쳐놨어요. 그냥 완벽하게. 어? 그래가지고 그때 전인화가 장희빈으로 나왔죠. 장희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몰차고 몸대고 막 지 마음대로고 무슨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그죠? 가난한 집안에서 장희재도 뭐 이덕화가 나왔는데 그 장희빈 저거 오빠야도 막 보면은 막 그 술 먹고 양아치고 막 이런 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역관 장형 그 다음에 역관 장현 두 육촌 형제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역관 장형이 청나라를 그 주로 오가던 국제 상인이고 역관 장현은 일본을 오가던 상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두 그 상공업 계층까지도 새로운 부가 있다 하면은 모두 다 왕실의 품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숙종 임금, 그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적장자 임금의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동대문 쪽에 살던 김효원, 서대문 쪽에 살던 심의겸, 동인, 서인으로 나눴다.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고, 서쪽에 살아 서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북인, 남인, 소론, 노론, 요렇게 나뉘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노론. 이인좌에 난 평정 이후 확고한 우위.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세도 정치라는 게 노론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안동 김씨, 풍량 조씨, 여흥민 씨, 삼방파. 요 세 집안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왜곡된 역사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왜곡된 역사 쪽을 어떻게든 끈을 붙잡고 살리려고 하는 쪽이 누굽니까? 뉴라이트. 뉴라이트. 이 왜곡된 역사 쪽을 어떻게든 끈을 붙잡고 이 왜곡된 역사 쪽을 살리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뉴라이트입니다. 저거의 세도 정치, 저거의 뭐, 저거의 각종 나라 팔아먹은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역사라는 게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이다. 김구 선생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딥니까? 라고 박홍배 의원이 물어보니 김문수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일본 아닙니까? 그거 왜 물어봅니까? 우리 여사님, 제가 말하는데 중간 놓쳤죠? 설명을. 근데 예? 라고 혼자 얘기를 하셔서 예 놓치셨죠. 예 이제 바로 잡으셨죠. 예 제가 말을 조금 틀어서 하니까 바로 예? 예 저는 웬 김문수가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백도시에서는 근현대사를 출간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현대사가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불편한 한국사 2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아, 이번에는 우리 그 시민사회에 우리 대장님께서 박수를 아주 진하게 쳐주셨습니다. 우리 구회장님도 박수를 진하게 쳐주셨습니다. 예. 예, 불편한 한국사 2탄을 기약하며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의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대마도도 우리 땅. 이거 한 방으로 사실상 뉴라이트의 사과는 저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우리 땅입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종 이방원께서, 태종께서 선지하노라. 대마도는 원래 계림부에 속한 땅이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태종 이방원이 선지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선지하노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명으로 하는 말인데요. 선지하노라. 똑같은 선지하노라가 언제 따오냐면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노라 할 때 숙종이 선지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토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어명입니다. 조선이 그 벼슬아치들의 모든 갑론을박을 다 허용합니다만은 암만 그래도 어떻게 돼? 선지하노라라는 말에는 못합니다. 선지하노라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그냥 깨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라는 태종 이방원의 말씀. 이해하시는 분은 격하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오늘 북콘서트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0분 정확하게 딱 1시간 만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주셨습니다.